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아프리카의 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볼 텐데요. 자, 수단도 우리나라처럼 분단 국가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order between Sudan and South Sudan opens라고 했네요. 아, 수단과 남수단 이렇게 나뉘었나 봐요. 그래서 수단과 남수단 사이에 뭐 국경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경계선이 시작됐습니다. 열렸습니다라는 그 경계선이 열렸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어떤 배경일까요? Like Korea, the African country Sudan is a divided nation. 자, 우리가 보통 수단이라고 알고 있는 이 아프리카의 나라 수단은요, 한국처럼 분단 국가입니다. 분단된 나라입니다라고 되어 있죠? In 2011, the country split into Sudan and South Sudan이라고 했네요. 2011년도 굉장히 최근이네요. 자, 수단은요, 수단과 남수단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었습니다. 나뉘어졌습니다. Although many of their disputes over the border in certain regions still have not been resolved, the two countries are working to mend relations and unify themselves again. 자, 이렇게 분열이 되긴 했지만, 여러 가지 아직도 논쟁은 있다고 합니다.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볼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지금 그 특정 지역, 그 나라의 그 경계선에 어떤, 경계를 할, 그 선을 그을 때, 어떤 지역에서는 여기 그냥 여기까지 할까, 우린 여기까지 할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는 그 국경선, 경계선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한 논쟁들은 여전히 아직 해결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그 양국은, 즉, 수단과 남수단은요, 지금 관계를 좀 개선하고, 이 mend라는 거는 고치고 수정하고 좀 좋은 쪽으로 바꾼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관계를 개선하고 다시 그들을 연합시키려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Recently, Sudanese President al-Bashir requested to open the border. 자, 그러는 와중에 최근에 수단의 대통령이신 알바시리 대통령이 최근에 이 경계선, 이 선을 갖다가 열자라고 열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Prior to the division into two separate nations, Sudan was geographically the largest country in Africa. Now, Algeria is the largest. 자, 그러면 이제 수단이 이렇게 남수단과 수단으로 나뉘어지기 전의 상황을 보면요. 이렇게 두 개의 구별된 나라로 분열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prior to가 되겠죠. 수단은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아프리카라는 이 대륙에 있어서 가장 큰 국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분열이 됐기 때문에 한 컨트리가 아니니까 이제는 그 카운트가 그렇게 되질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알제리가 가장 큰 땅을 갖고 있는 국가로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However, Sudan and South Sudan still shared oil.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수단과 남수단이 여전히 oil, 이 기름을, 석유라는 자원을 같이 쉐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Sudan retained oil refineries and pipelines they are responsible for production, and South Sudan controlled about 75% of oil. 자, 여기 배경을 보면요. 수단의 경우에는 무엇을 보유하고 있냐면요. retain이라는 것은 뭘 갖고 있다, 보유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기름, 그런 석유 정제소와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갖고 있어요. 이 수단 쪽에는. 그리고 이거는 바로 당연히 이 땅에 그냥 속에 석유가 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걸 갖다 쓸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정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즉, 이러한 것을 제조,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이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수단이고요. And South Sudan controlled about 75% of oil. 다만 이제 남수단에서는 또이 기름을 갖다가 갖고 있는 75%의 이 기름 양을 갖다가 그쪽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Oil is important because it is a major source of income for countries
that naturally possess it. Of course, 우리나라와는 달 우리나라는 이제 없지만 그래서 이 오일이라는 거는요 너무 너무 중요하죠. 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름을 석유를 갖고 있는 천연적으로 그거를 보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천연 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오일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Oil is used for fuel vehicles. Diesel, fuel, and more. 우리 뭐 다 알고 있다시피 이러한 것들을 우리 연료, 뭐 그 차량, 그쵸? 디젤 연료 이런 등등에서 모든 우리가 뭐 자동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연료에 빠질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자원이죠. After the division, South Sudan continued to use Sudan's refineries and pipelines for a feed. 자, 분열이 되었지만 그 후에도 너무나 중요한 이러한 자원이기 때문에 남수단은요, 자신이 갖고 있던 이 자원을 갖다가 잘 그거를 프로덕션 하기 위해서는 수단에 있는 정제수와 파이프라인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같은 나라였지만 분열이 되고 나서는 요금을 내고 어떤 일정 금액의 돈을 내고 이러한 설비들을 이용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즉 2010년에 분열이 되고 나서 11년에 분열이 되고 나서 말이죠. Recently, Sudan reduced the price that South Sudan had to pay, and in response, South Sudan asked the army to leave the border between the two countries. 자, 그럼 어떤 배경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냐면 최근에 수단 측에서 자, 우리 너네가 쓰는 이 설비를 시설을 쓸 수 있는 비용을 우리가 돈을 깎아주겠다. 대신 이걸 해달라라고 협상을 한 것이죠. 자, 수단 측에서는 최근에 남수단이 지불을 해야 했던 그 가격, 비를 갖다가 줄였습니다. 돈을 깎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그에 대한 응답으로 남수단에서는 자, 남수단이 뭐 해주기를 원하는, 그 남수단은 뭐 해주기를 원하냐면 군대가 그 양 국가, 여기서는 수단과 남수단 얘기죠. 좀 헷갈리네요. 그 국가 사이의 국경선, 경계선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를 좀 이렇게 보내달라고, 풀어달라고, 이제 그 떠나게 해달라는 그러한 거를 갖다가 요청을 한 것이죠. Meanwhile, South Sudan has had significant internal conflict since the country achieved independence. 자, 그런 한편 이 남수단의 경우는요, 독립을 이룩한 뒤에도 아주 굉장히 심각한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이 있어 왔습니다. Furthermore, it ranks the highest on the Fragile States Index, which analyzes the possibilities of countries falling. 자, failing, sorry. 자, 그런데요, 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게 느껴지는 것이 여전히 이 국가는 사우스라는 경우에는요, 지금 국가적으로 fragile state index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부서질 듯이 연약한 그런 국가 지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국가는 곧 있으면 무너질 위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표에서 굉장히 가장 높은 랭크를 하고 있는데요. 이 FSI 지표를 말할 것 같으면 한 나라가 이제 뭔가 좀 문제가 생겨서 무너질 그러한 가능성을 분석하는 지표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일이라는 그런 대단한 이런 걸 가지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이런 갈등 가운데 좀 위태위태하게 그렇지만 또 이러한 니고시에이션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완화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계된 어휘 관련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속에 나왔던 dispute, mend, retain, possess, and border가 있는데요. 우리 예문에 바르게 넣어볼까요?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사실은 이 boundary만 봐도 딱히 답이 올 것 같아요. Especially of a country or state. 한 국가의 어떤 경계선을 일컫는 말은 그렇죠. border가 되겠죠. border. 그래서 이 border 이 사이에 있는 이 선, 우리나라도 그 선이 있죠. 그것이 바로 border가 되겠습니다. Number two.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To become corrected or improved. 자, 고치는 거죠. 고쳐지는 것 혹은 향상되는 것. 자, 고치는데 좀 좋게 고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렇죠. mend, 뭔가를 수정하다.
좋게 바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Number three. 자, 이 단어는요 means to have and hold as property. 자, 어떤 재산으로 뭔가를 갖다, 보유하다, 갖다라는 거죠. 소유하다라는 거 possess가 되겠네요. 자, 네 번째 볼까요? Disagreement or argument. 자, 뭔가를 놓고 뜻이 일치하면 agreement, agree가 되겠지만 그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서로 불일치 또는 논쟁을 일컫는 표현은 바로 그렇죠. 분쟁, 논쟁에 해당하는 dispute가 되겠습니다. Number five, to keep or continue to use something. 뭔가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 무엇을 계속 보유하다라는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 The last word is retain, to retain이 되겠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